반갑습니다. 피자집 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돈 없으면 차나 타세요. 사람 여러 피곤하게 하지 말고. 자, 이번 영상에서는 가격이 싸다고 화석 오토바이를 건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고로, 중고 시장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신형 고가의 모터사이클을 사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고출력 바이크의 맛을 보고 싶고, 나름의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예산은 쿼터급, 쿼터바이크, 아니면 지금 내가 쿼터바이크를 타고 있다, R3나 MT-03 더 위급의 모터사이클을 타고 싶지만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좀 된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가격이 생각보다 착해 보이거든요. 막 한 20년 다 돼가는, 뭐 한 15년 정도 넘었는, 지금 같은 경우에 한 07-08년식 그 정도 때가 아마 맞지 싶은데, 2007년 2008년식 리터급 모터사이클들이 대략 한 400만원 500만원 언저리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혹해서 타면은 안 됩니다. 혼자서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겠죠. 아, 이거 사가지고 오면은 뭐 살려고 하는 사람 당시에 봤을 때는 이걸 사가지고 와서 어떻게 고치고 어디에 돈이 얼마만큼 들어갈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는 가격 그대로에서 타기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요 전에 올렸던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고회전, 고성능 엔진이 장착된 고회전 슈퍼바이크들은 그런 오랜 세월을 버텨오면서 많은 주인들의, 다른 주인들의 손을 거쳤겠죠. 오일 관리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엔진 내부 부속에 상처가 한 번이라도 생기면 그 상처는 절대로 자동으로 치료도 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메탈 컨디셔너, 뭐 어떤 여러가지 케미컬류를 아무리 때려박더라도 상처 났는 데는 회복되지 않고 그 상처는 점점 커지면 커질지언정 줄어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당장에 값이 싸다고 해서 한 15년 정도 된 화석 바이크들을 업어봅니다. 모터사이클은 모든 부분이 많은 부위의 여러가지 부속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구성되어 있는 복합체입니다. 모터사이클의 전체가 다 소모품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모든 작동하는 관절 구석구석들은 베어링, 마찰 부분되는 그런 피벗 축, 마찰되는 부분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극한의 상황을 버티면서 마모화되어 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심지어 작은 볼트 하나도 가격이 상당히 비싼 모터사이클 특성상 그 모든 부품을 다 신품으로 교체를 하면은 신차 하나 내리는 비용만큼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신차 거의 뭐 농담삼아 뭐 15년 된 재고 신차를 샀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되죠. 문제가 뭐냐면 그 많은 돈이 있더라도 그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수리를 해도 신차만큼의 컨디션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왜? 어느 정도 상태가 양호한 부속들은 재활용해서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생산이 중단되어 단종돼서 새롭게 지금 재고를 구할 수가 없는 부속들도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 부속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본들, 그러니까 흔히 이런 거죠. 수리빨 안 받는다. 싼 맛에 당장에는 모를 때는 가져와서 한번 막 감아보고 타보면은 아 이게 리터가 야 막 지긴다 뭐 이러죠. 극하고 나서 딱 갔다 왔어요. 다음날 시동 걸라고 딱 시동 버튼 누릅니다. 끼릭끼릭끼릭끼릭끼릭 이제 슬슬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끼릭끼릭끼릭끼릭 시동이 왜 안 걸리지? 사올 때는 분명히 괜찮았는데 왜 안 걸리지? 센터 갑니다. 아 이거 엔진 닐어야 되겠는데요 이럽니다. 그러면은 당했다, 사기당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사기이다기보다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고 지금 15년 되는 중고바이크고 슈퍼바이크고 그러면은 15년 동안 다는 아니더라도 뭐 못해도 최소한 10년 동안 엔진 회전수 만 RPM 이상 극악의 조건을 그렇게 버텨왔으면 이 정도 버틴 거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내구성이. 말씀드렸죠? 모터사이클은 모든 부분이 거의 소모품과 다름없다고. 그 소모품이 다 되어 있는 모터사이클을 그런 오토바이에 그 지금 신차 내릴 수 있는 그런 금액을 투자해가면서 소모품을 교체해서 타온 사람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부속을 교체를 해놓았더라도 중고 시세는 200만원, 300만원 이런 오토바이에다가 누가 미쳤다고 수리비를 600만원, 700만원씩 들여 고칩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격의 이 연식의 오토바이를 가져오면은 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최소한 내가 이 오토바이 가져왔을 때 엔진은 한번 닐어야 되겠고 엔진은 기본적으로 내려야 되겠고 그러면은 엔진 한번 내리는데 한 300에서 400 들지 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죠. 생산이 중단되어서 단종이 됐어요. 나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모델을 대체할 모델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꼭 이 모델을 가지고 싶은데 지금은 돈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돈이 없었고 지금은 돈이 있어가지고 신차로 나오지 않은 이 모델을 중고로 사서 내가 리컨디셔닝,
그러니까 오버홀 해서 다시 컨디션을 회복해서 내가 소장하고 싶다. 이런 그런 사명감을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가지고 타지 않는 그냥 간단하게 아 이거 가격이 싸고 맞으니까 야 리터가 이 가격밖에 안 하나 한번 사보자. 돈이 없으면은 차나 타세요. 차가 훨씬 낫습니다. 재생 부품 나와, 중고 부품 많아, 수리비 싸, 부속값 싸, 오토바이예요. 지금 10년 20년 되는 리터급 모터사이클 보시면은 지금 국산 자동차 부속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들면은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하고 있는 람다 엔진 있죠? 6기통 3000cc, 3300cc, 3800cc 이 람다 엔진 이 엔진이 뭐 부가세하고 이런 여러가지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그냥 단순히 부속 가격 자체는 대략 340만원 정도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풀 어셈블리 완 엔진이요. 일제 모터사이클 한번 보시겠어요? 억소리 납니다. 심지어 없는 부속들도 있지만 판매하고 있는 부속들을 다 모으면은 엔진 값이 그러니까 국산 자동차 신품 엔진 가격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바이크를 타지 않는 사람들은 오토바이가 비싼 줄 몰라요. 바이크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오토바이가 비싸고 비싼 재산인 걸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이나 발인 입장에서는 아이고 까이거 해봤자 얼마나 하겠노. 자동차가 더 비쌌으면 비쌌겠지. 하지만 견적서 받아보면 피똥 쌉니다. 물론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해본들 내가 기대한 만큼의 컨디션이나 성능이 나오지 않을 거는 뻔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그래 뭐 어느 정도 그래 이 정도 수리는 해도 괜찮다 뭐 감안하고 수리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수리를 합니다. 나의 기대치는 돈을 이만큼 들였는데 그래 어?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요. 비싼 비용을 들여가지고 수리를 했죠.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나온 거는 이 엔진 새로 갈아엎기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조금 조용해진 것 같기는 한데 이럴 겁니다. 현타 옵니다. 현타식이 와요. 이미 들어간 돈, 중고로 사온 돈, 엔진 수리한 돈 이래 합치면은 오지간한 연식 괜찮은 중고 연식 그 내가 샀는 것보다 연식 괜찮은 중고 바이크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현타 오죠.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말을 쉽게 하는 게 아니냐. 제가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요거 요거 하나는 97년식 하나는 2001년식입니다 둘 다 엔진 새로 싹 했어요.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딴 짓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런 짓은 하지 말아요. 왜 현타가 오냐면 나의 기대치보다 돈을 이만큼 들였지만 나의 기대치보다 실제로 나는 거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아니면 생각보다 많이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돈은 돈대로 들어갔어. 중고로 팔아볼까 시세가 안 나와 똥값이야. 현타 옵니다. 안고 죽어야 돼요. 왜? 지금 판매하고는 시세대로 팔면은 엄청 손해를 보더라도 팔죠. 팔아서 내가 중고로 다시 살려고 해요. 똑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 컨디션을 되는 오토바이를 다시 가지려면은 지금 내가 이 오토바이 팔았는 금액에 최소한 2배, 3배는 드려야지 그런 바이크를 다시 가져올 게 뻔하거든요. 팔지도 못하고 가져오지도 못합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화석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차가 더 싸요. 차가 유지비도 싸고 부품값도 싸고 재생부품도 있고 중고부품도 늘렸고 모터사이클 재생부품 어디 있어요? 중고부품이 어디 있습니까? 재생부품 잘못 쓰면 모터사이클 14,000, 15,000rpm 돌아가는데 재생부품 한번 써봐요. 그거 잘못 돌다가 한번 푹 뻑나죠? 엔진 박살나고 엔진 뚫고 나옵니다. 안 하니 못하는 게 된단 말이죠. 모터사이클은 자동차와 다르게 자동차보다 훨씬 더 정밀합니다. 클리어런스 요런 작은 정밀 단위가 자동차보다 훨씬 더 미세하고 그만큼 더 높은 작은 엔진에서 더 높은 출력을 내기 위해서 극한으로 깎아서 만든 겁니다. 자동차랑 비교하기에는 다른 자동차보다는 경주용 머신에 가까운 게 지금 우리의 현대 모터사이클의 현실입니다. 일반 양산형 자동차랑 비교하면은 섭섭하다합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이야기했듯이 돈 없으면 차나 타라는 말입니다. 차가 훨씬 싸게 치이죠. 심지어 지금 보이죠? 보이죠보다 더 싼 값에 중고차들 많습니다. 5, 60만원짜리 차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5, 60만원짜리 차들 적당히 타다가 내빌려도 한 20만원, 30만원 고철값 받습니다. 오토바이 적당히 타다가 내빌리면은 고철값 안 나와요. 고철값 나와본들 그거 얼마나 나옵니까? 엔진 납부 사지고 망가졌는 거 그거 고물상 던져줘도 10만원 못 받습니다. 폐기물 처리비 돌라고 하지 않는 거면 다행이게요. 요점은 이거예요. 절대로 사명감이 있지 않는 내가 죽어도 이거를 무조건 타봐야겠다 죽어도 뻔히 아는 결과가 기다리겠지만 이걸 타야겠다 하지 않는 이상 싼 맛에 절대 리터급 화석 건들지 마세요. 싼 맛에 리터급보다는 타는 재미는 R3가 좋아요. R3
막 그냥 막 혼자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한번 찍기 봤는데, 화석 오너로서 그런 저같이 안타까운 일에 처한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차보다 더 빡세요. 싸고 좋은 거 없다. 돈값합니다. 전설 속에서 존재하는 듯한 그런 말도 안 되는 환상 속의 매물을 찾지 마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돈값합니다. 돈값 이상 절대 하지 않아요. 중고 매물도 기대치를 크게 보지 말고 돈값 하는 정도만 보고 딱, 아, 내가 봤을 때요 정도 가격에 요 정도 상태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걸 찾아야 되지. 눈에 불을 켜고 새 거, 신차 같은 건데 가격은 막 말도 안 되는 중고 가격 이런 거 찾으시면 안 돼요. 사람 심리상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심리를 파고드는 게 저쪽에 저 중고차 매매단지 그리고 저 인천에 있죠. 중고차 매매단지 가가지고 문신 돼지들이 막, 어? 악한 꼬셔가지고, 아, 사장님, 요 이거, 이 차는 이미 저거 하자가 있어가지고 안 되고, 다른 거 괜찮은 거 있다, 다른 거 보러 가시다 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있으면은 이미 끌려가가지고, NF 소나타, 막, 어? 택시 부활차 NF 소나타 막한 50만 킬로 탔는 거, 캐피탈 해가지고, 캐피탈로 막 600만 원 사오고 이러고 이래요.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 감사합니다.